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인데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께 보여줄 것이 많다고 합니다. 아, 저는 부산에서 당진으로 귀농한 청년 농부 오훈민입니다. 완숙토마토 재배하고 있습니다. 완숙토마토 재배하시고? 네. 오로지 청년들이 운영하는 2,500평 규모의 넓은 스마트팜 농장. 촬영 시각은 오전 7시쯤이었는데요. 농장에서는 고객에게 맛있는 토마토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농한 청년 농부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장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전역을 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원 정책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귀농 준비를 하다가 막상 영농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출을 다 실행해서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적은 투자 비용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진의 임대형 스마트팜, 당진시에서 고가의 온실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매력있게 저한테 다가와서 부산에서 당진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임대 비용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규모가 2,500평이거든요. 1년 임대료가 150만 원입니다. 그거를 청년 4명이 나눠서 내고 있어요. 보통은 식물을 땅에 심잖아요. 네. 그럼 저희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거 악성 노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도가 다 악성 노동이라고 네, 하는군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네. 좀 배드를 높여서 네. 인공 토양에다가 네. 식물을 심어서 네. 키우는 이런 기술을 보설 재배 기술이라고 불러요. 코코넛 껍질. 코코넛 껍질? 네. 네네. 그걸 가공해서 이렇게 인공 토양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흙이 아니에요? 예, 흙이 아니에요. 아, 코코넛 껍질이. 코코넛 껍질로. 네. 네. 요 정도 토마토들이 저희가 잘 익었다고 판단하는 토마토예요. 빨갛게 잘 익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꼭지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돼요. 꼭지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거 배송되는 과정에서 찍혀가지고 토마토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이 수확한 토마토 빛깔이 보이시나요? 마치 어렸을 적 저를 보면 얼굴이 빨개지던 우리 여성분들처럼 아주 새빨갛답니다. 오늘 할당량은 모두 수확했습니다. 수확이 다 되었다면 자동 선별장에서 크기별로 선별을 하는데요.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큰 겁니다. 아. 제일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아. 그 작은 거 하나만 저 가져가도 돼요? 아, 몇 개 더 가져가셔도 몇 개 더 가져가도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골 농부의 인심은 그 무엇보다도 넓었습니다. 누구는 귀농을 장려하고 누구는 절대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본 토마토 청년 농부 오훈민 대표는 아무런 연고나 기반 없이 멋지게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날 날씨가 매우 좋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청년 농부 모두 이런 날씨처럼 밝고 창창한 앞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나무에서 완벽하게 잘 익은 토마토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일 수확한 토마토만 당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주시면은 정말 좋은 토마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